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는 드름나무에다가 개드름나무 이런 게 많네요. 봄에 오면은 좀 따먹겠는데 이거. 쓰레기 화장실인데 예, 마당이 완전히 저기 쓰레기장인데요. 이거 뭐 약 다리는 건데 이런 것도 여기다 갖다 버리고. 네, 완전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네. 쓰레기장이 됐어. 야, 이거 뭐야. 네. 문은 걸려 있는데 예, 예, 거의 거실이 거의 난지도 수준인데 난지도. 그래도 문은 걸어놓고 갔네. 어? 아, 저 문은 열리는데 다 잠겼는데 문이. 예, 여기 집터는 예, 좋아요. 집터는 굉장히 좋은데 예, 여기 아래쪽으로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집들이 있고 밑에는 큰 도로가 있고 요 위에는 지금 요 집 한 채 딱 있는데 아, 이게 뭐 예, 완전 저기 쓰레기장을 해놓고 떠나셨는데. 아, 이거 없나면 봐라, 이거. 이거 잘라주지 않아갖고. 예, 키만 잔뜩 컸습니다. 예, 이게. 키가 높아갖고, 이거 나중에 못 따먹어, 이거. 잘라야 돼. 예, 저렇게 높은데 뭐. 개드립이 나와도 못 따먹습니다. 집터도 넓은데 집터도 넓은데 이게 뭐야? 보일러 같은 게 엄청 큰 게 있는데요. 떠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마당이 다 쓰레기장으로 변했지? 야, 이건 좀 심하다, 그죠? 예, 문은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잠가놓고 갔는데, 예, 형광등도 이렇게, 형광등 여기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금. 야, 안에 완전히 막 쓰레기장 있네. 난지도에, 난지도. 누가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어질러기도 힘든데, 야, 대박입니다. 오만 쓰레기는 다 있네, 여기. 저 뒤에다가는 예, 개를 키웠던 것 같아요. 개를 키웠던 것 같고, 산소 용접봉도 있고. 뭔 식당 탁자도 있고, 여기다가 개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요. 저기도 뭐 개를 키웠는지, 예전에 개를 키우던 장소 같아요. 오만 쓰레기 여기다 다 주워다 놨네. 다 주워다 놨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오만 쓰레기 다 주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은 그 뒷감당 누가 하나 이거? 야, 좀 심하네, 그죠? 주워 올 때는 대책 없이 주워 왔는데.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